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오늘부터 이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는 우리 심동보 제독님을 모시고 심동보의 실전 이야기, 실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패권 전쟁을 좀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 채널과 심동보의 자유애국TV에서 매주 수요일 7시에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심동보의 자유애국TV에 가셔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응원의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필성 리더십의 저자, 심동보 제독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독님, 지금 여기 책이 심동보의 필성 리더십이라는 책인데, 이게 어떤 책인가요, 이게? 아, 그게 사실은 그전에 비매품 책이 있었습니다. 심동부 제독의 실전 리더십 10계명. 이런 책이 이제 해군에서 발간이 됐습니다. 아, 해군에서 우리 해군의 제가 붙인 이름인데, 해군 리더십 논총이 매년 한 권씩 나오는데, 각 군의 리더십 센터가 있거든요. 그게 생긴 지 얼마인데, 하여튼, 창간으로 발간하니까, 사람들이 논문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잘안 읽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2부, 제2호를 발간할 때는 사례를 이어야 되겠다, 리더를.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막 지금, 제가 그때 막 전역한 해입니다. 2008년도에. 전역을 하고 집에 좀 쉬고 있는데, 해군 충무공 리더십 센터라는 데가 있어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경험한 사례를 좀 써주면 안 되겠느냐 하면서 배경 설명을 해서 좀몇번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뭐별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하여튼 한몇번 전화를 받고 3개월 후에 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책을 그게 이제 그제 리더십 10계명을 뽑아서 보냈는데 그게 충무공 리더십 센터에 그 반영이 됐습니다. 리더십 보고서에. 그래서 그게 실린 제목이 심동보 제독의 실전 리더십 10계명입니다. 그런데 글을 읽고 반응이 많이 좋았어요. 그래서 또 제가 그걸 별책으로 해서 제 아는 분들한테 좀 드리고 했는데 이걸 정식으로 판매를 필요한 사람 사서 볼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위주로 해서 그 사례를 넣고 그 원칙도 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리더십, 또 국가 안보. 이때 국민들이 좀잘 모르는 분이 있어서 또 북한 핵 문제 등등 해서 굉장히 이슈화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3부에는 국가 리더십,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해서 제 칼럼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부를 구성해가지고 작년에 냈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림팩 훈련 때 있었던 일도 있고 우리 병사들을 훈련시켰던 일들 그리고 뭐 사관학교 때 일들 쭉 나오는데 이거 보니까는 기업인들도 이 소위 말해서 이 자기 회사의 이런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조직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을 보면은 뭐 상당히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업 CEO께서는 그걸 뭐한 100건 정도 사서 간부들한테 읽힌 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전 리더십 10계명 저게 처음 저 군에서 나와가지고 별책으로 나왔을 때 그 경찰청에서 간부들이 이거 복사를 해가지고 다 돌렸습니다. 경찰청 본부. 그 다음에 청와대 경호실들도 그 당시 경호처장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그 책을 복사를 해가지고 한 70몇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자체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많이 그 읽혔다고 합니다. 그럼 기업체도 많이 읽고요. 이거는 무슨 사진입니까? 이거는 제가 대령 때 상하학교 근무할 때그저 생도들 그 사열하는 사진인데 제가 저그 임하여가지고 갈때 생도들이 저그 전부 다그 사인을 해가지고 저한테 저 선물한 겁니다. 그리고 생도들이 특이한 거는 그때 그 저하고 같이 근무한 제가 한 1년 반 했는데 생도 총원이 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저 처음에 몰랐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다 편지를 써가 보냈는데 그러한 사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좀, 무서운 직책이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뭐냐면은 생도 훈육관. 그러니까 연대 훈육관을 했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생도도 훈련시키고, 적성평가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생도들이 굉장히 힘드는, 학과 공부가 아니고, 이거는 주로 생도들 적성,
그 품성, 예. 이런 저 지덕체 아닙니까? 예. 체력하고 득 이 분야를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예. 제가 좀 부담스러운데 예. 또 뭐 편지를 그래가지고 저에 대한 기억을 다 적어놨더라고요. 아, 야. 아니 근데 그 저 제동님을 또 무서워하는 사람들 또 있더라고요. 예. 저 민주당 쪽 사람들 제동님 제동님. 아니 그 저 박근혜 대통령 그 누드화가 국회에 걸린 거를 그걸 보고 화가 나셔가지고 파손하셨. 아, 예, 기사 나왔던데 예. 지금 어떻게 재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재판은 중에 예. 있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예. 말씀하시는 민주당 분들이 지금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게 예. 제가 저 2012년도 예. 대선 때 예. 민주당 그 대선 경선 후보 예. 중에 한 분의 저 안보 특보를 했습니다. 아, 그 예. 김동완 당시 후보 안보 특보를 제가 여러 번 좀 요청을 받아가지고 예. 뭐 직장도 있고 할 때인데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도와드렸는데요. 그게 민주당이 저를 들어갈 게 하나도 없죠. 저는 지금도 어느 당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정파에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정치적인 건 아닌데 하여튼 그 박근혜 대통령 누다 저집 던진 것은 제가 국민 도리로 생각한 겁니다. 예. 예. 정치적인 건 전혀 없고 아. 그러니까 제가 우연히 국회에 그 누가 초청을 받아 행사 갔다가 예. 일정 로비에 들어가니까 바로 대각선을 바로 보이는데요. 예, 예. 근데 그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그 그림이 아. 예, 아시다시피 작년에 뭐 그 심지어는 그 전시회를 주최한 그 표창원인가요? 예, 그분은 예. 당에서 징계까지 했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당시에 그 전 당 대표죠. 예. 지금 저 대통령이신 문재인 전 당 대표까지 그 유감이다. 이거 잘못됐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논란이 많이 됐는데 불구하고. 계속 전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그림을 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마침 봐가지고 도저히 예. 그 지나칠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또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였어요. 예, 예, 예. 대통령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저는 예비역도 장성이란 말이죠. 예,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제 직속상 아닙니다. 예. 전시가 되면 제가 소집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제 직속상 아닌 거예요. 근데 예. 이거는 그, 군인으로서 예비역 네. 장성으로서 도리가 아니죠. 일반 국민 그런 상식이 너무 사회 윤리 도덕 일반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거죠. 예. 아니 그 근데 적당히 예. 그냥 그린 그림이 아니고 예. 적나라하게 그렸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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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그 걸리는 것 자체가 그 예. 국회에 예.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아니 거기에 수없이 많은 그 예비역 군인들 예비역 장성분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했을 건데 왜냐면. 국회에 뭐 하루에도 그 뭐 엄청나게 예,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다 봤을 건데 아무도 저기 그거를 보고 그냥 화를 아, 제가 낸 제일 사람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예. 외부인들이야 그 국회에 좀 그 용무 있어 가더라도 예. 숙달된 장소가 아니죠. 예. 하지만 그 거기 국회의원들 예. 국회의원분들은 거기가 자기 집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그 매일 그 지나다니는 예, 예. 그걸 아무도 항의도 안 했다는 거는 예. 저는 참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좀 뭐 이번에 뭐 저는 어느 정당 소속인지 아닙니다. 예. 정치적인 이제 그건 아닌데 그 저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예. 참패를 하고 뭐 이런 예. 여러 가지 뭐 요인 내부 분석도 하고 그러는데 예.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예. 허물이 다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아니 저 노무현 대통령 허물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예. 누구나 대통령 이전에 인간으로서 저 허물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일단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은 예. 그걸 필요하면 보호를 해줘야 돼요. 예. 그거 어립니다 신인. 그런데 보호는 그냥 그 그림이 그 진짜 얼마나 창피스러운 수치스러운 예, 그림입니까? 예, 예, 예. 아무도 항의한 사람이 없었다. 아... 그거는 저는 그 정말 국회의원들이 인간이 덜 됐구만. 좀 굉장히 제가 저 의심을 아직도 가지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 하여튼 그 재판에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작년에 작가 측에서 그 처음에 1월 24일 사건이 나고 예. 8월 24일 날 뭡니까 약식 명령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국물적으로 잘 몰랐는데 서울 남부지방 부분에서 약식 명령이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100만 원을 내면 이 끝나는 겁니다. 예. 문제는 그 며칠 후에 예. 작가 측에서 변호인을 예.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예, 얼마를요? 그래서 3천만 원, 그림값 2천만 원, 위자료 1천만 원, 그 다음에 예. 이자 뭐 이런 거 예. 해가지고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예. 문제는 지난 3월 19일 날 3차 공판 때 예.
저희들이 요청을 했죠. 그림을 검증을 하면 좋겠다. 예, 예. 그래서 작가가 그림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 재판장에서 그 변호인 질문에 답하기를 작가가 이거는 묘화가 아니다. 예. 컴퓨터 그래픽으로 예. 사진과 그림을 합성해서 그럼 뭐 몇 천 원 합성한 데다가 저 수성 아크릴로 덧칠한 거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 알아보니까 예. 그런 그림은 사실 예술로서의 가치가 없답니다. 그게 무슨 뭐 10만 원 뭐 예. 10만 원 예. 20만 원 그런 호가 이제 10만 원 내 정도인데 종이값이지 뭐. 예, 그 30만 원 이상의 청구 소송을 지금 해가지고 예. 민사는 지금 3차 공판을 앞두고 있고 예. 벨론기를요. 예. 행사는 저 그저께 5차 공판 끝나고 6차 공판을 8월 20일 또 6차 공판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 뭐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뭐 이 민주당 일당 독재 체제로 지금 가다 보니까는 뭐 사법부도 지금 다 뭐 다 넘어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제동님이 그 손해를 그 엄청나게 많이 보시게끔 패소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뭐 사법부가 지금 제대로 돌아갑니까? 이거 아직 개판인데요, 지금. 근데 하여튼 뭐 예. 저는 그림을 근거 제지 된 줄 예. 알았죠. 예. 그런 그림을 국회에다 그게 제가 된 줄 알았지. 예. 제가 그 잘못 걸린 그림을 떼어낸 게 제가 되는 걸로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은. 예. 예. 근데 아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일반 상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예. 이런 법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죠. 예. 이런 법이 그게 가장 맞다는 얘기입니다. 법 감정으로는. 예. 아, 그게 이런 법이 있느냐 이거야. 예. 대통령을 빨아먹인 그림을 근게 잘못이지. 예. 아, 그 그림을 떼어낸 게 어떻게 잘못이냐. 예. 그리고 제가 재물손괴죄로 지금 행사 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 저는 그림을 만지지도 않았어요. 예. 액자매를 잡고 예. 이렇게 이렇게 가벼우니까 떨어지는 것을 던졌는데 바닥으로 예. 실제 액자를 밟고 찍고 한 분들은 여러 사람이 따로 있어요. 예. 그런데 그분들 중에 한 사람만 예. 기소가 됐고 예. 나머지는 조사도 안 했습니다. 아. 근데 그분들 굉장히 액자 이런 거 많이 구체적으로 그림을 해송을 시켰죠. 근데 저는 그 캔버스 이거 손으로 만진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던져가지고 파손된 게 거의 없습니다. 뒤에 액자 틀이 약간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던지기 전에 상태를 누구도 확인하는 게 없어요. 예. 던지기 전 상태인지 예. 내가 던짐으로서 액자 틀 보조 지지대가 하나 돌아가는지 그건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이 진짜 이게 그런 뭐, 왜냐면 우리 제동님은 그냥 군인으로서 이 그 아니 그 당신께서 지금 이 필승 리더십이라고 이 지금 이 책도 썼는데 아니 그 이 우리가 상식 보편적인 상식에서 지금 활동을 예, 한 건데 이게 참 법이라는 게 참 대한민국이 이 완전히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죽지 않은 한 그런 예. 그 일반 사회 상규나 예. 그런 거는 용납을 그 법에서 안 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요즘 뭐 법이 엉망이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유튜브에서 보니까 신동부의 자유애국 TV라는 걸 하시던데, 이 왜, 어떤 이유로 하시게 된 겁니까? 아, 예, 그게, 예.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죠. 예, 예, 예. 근데 그게 계속 방송이 많이 됐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4월 24일 날 처음 방송을 했어요. 왜냐면은, 예, 예. 남북 정상회담을 잘못하면은 예. 굉장히 이거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가 꼭 말을 좀 하고 싶어서 방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런데 예. 예. 그래서 이제 자유애국 TV라는 거를 예. 이제 명칭을 정해서 했는데요. 예. 처음에 방송 뭐 화면도 흐리고 그 한 50분을 방송을 했는데 15분 이상 안 올라가더군요. 그래서 그 15분 이상을 하다 보니까 좀 뒤에 많이 잘리고 해서 예. 그 시청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예. 좀 결례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왜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지금 뭐 지상파 방송, 상계 방송 예. 포함해서 그다음에 종합 채널인가요? 그 방송이 종편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예. 아니 이거 정말 저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정말 저거 제대로 공정하게 방송하는 거냐 사실 의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예, 요즘. 예, 예. 그래서 저런 방송을 듣고 예.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예, 예, 예. 너무 이게 치우치 있는 거예요. 아, 예. 전편일률적으로 예, 예. 그 친정부적으로 예. 정부가 하는 일이 항상 좋은
어른님이 할 수는 없죠. 뭐, 그죠, 예. 어느 정부든 간에 예. 예, 시행착오 있을 수 있고 한데, 그걸 사실대로 보도를 해서 예. 바로 잡아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 언론의 기능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예. 뭐, 견제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이 누구나 시행착오 있을 수 있는데, 언론이 빨리 잡아주면은, 빨리 방향을 잡아서 올바르게 가면, 결국 그게 국가 이익이 되는 거죠. 예, 예. 국민들한테도 돈고. 예, 예. 근데 그게 상당히 이거 실종된 것 같다. 아. 느껴서. 아니, 내가 그러면은, 내가 방송을 직접 했어라도, 예. 이거 알려야 되겠다. 아, 지금 혼자 예. 하시는 거죠? 혼자 합니다. 아. 제가 방송을 사실은 저 출연을 한 100여 예. 차례 했습니다. 예, 예. 종편 뭐, 이런 게 예. 했는데, 그거 해봐야 그건 남이 하는 거 하는 거니까. 아, 그죠, 그죠. 아니, 내 말을 좀 할 말 다 해야 되겠다. 예, 예. 자유인이지 않습니까? 자유. 예. 예. 그, 저 국민 여러분, 이제 심동보의 자유애국 TV 유튜브 가시면요, 그, 치시면 나오니까 가셔가지고, 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이 구독 신청하고, 그, 저, 뭡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좋은 응원의 댓글 달아주고 하면 엄청나게 큰 힘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제동, 우리 심동보 제독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해군이나 저 공군이나 육군에서는 별을 단다, 뭐 스타가 된다면은 뭐 장성, 장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해군은 왜 또 특이하게 아 예, 그 질문 하시는 분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예, 예. 예 국민들도 물론인데 사실은 해군만 장성을 통칭해서 예. 통칭해서 제독이랍니다. 아. 근데 그 반대로 이제 그 장군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예. 육군, 예. 그다음에 공군, 예. 해병대. 예. 이 장성 그 출신 장성들을 통칭해서 예. 장군이라고 하죠. 아. 근데 이 제독이 언제부터 저 제독으로 했는지 저도 정확하게 몰랐는데 예. 뭐 옛날 뭐 고대 뭐 페니키아 예. 페니키아에서 제독 에미랄이라는 예. 말을 써가 이 제독이 어원이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예예. 근데 유럽에서 이제 이 제독이 정식으로 썼고요. 에드모럴 그러니까 어드마이어 이게 존경하다 흠모하다 이 뜻을 이제 예. 거기서 운을 따서 애드모를 해서 제독 이렇게 이제 그 해군 장성들을 이렇게 통칭을 했습니다. 근데 예. 우리나라는 이게 정확한 어디 그건 안 나옵니다. 문헌에. 근데 청나라 맥나라 때 그 예. 시대에 제독이란 예. 말을 썼대요. 아. 그거는 그 당시 제독은 수군 예. 그다음 육군 예. 수륙 양군을 예. 통솔하는 무관 최고의 배설을 제독이라고 아. 불렀다. 아. 맥나라 청나라 때.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서양에서 이게 들어오면서 예. 해군에 이제 정을 한 거죠. 아 예.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미국 그 해양 경찰 있죠. 예. 코스트가드. 예. 그거는 군사행 해경이거든요. 예. 예. 계급까지 있어요. 예. 우리 경찰 계급이 아니고 예. 해군 계급하고 똑같습니다. 아. 그래서 해양 경찰 그래도 제독 그 높은 사람 예. 장성들을 제독이라고 부릅니다. 아 네. 미국의 코스트 가드는 예 코스트 가드 그 거기는 전투 해경 전투 경찰인 뭐죠? 그 군사형 해경이죠. 아, 해경이 정무의 해경이 있고 군사형 해경이 있고 예. 또 뭐 행정의 해경이 하여튼 세 분류가 있는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군사형 해경입니다. 예. 보니까는 그 코스트 가드가 뭐 이지스함도 갖고 있는 거 뭐 그래도 깜짝깜짝 놀라고 2014년도에 그 세월호 사건 났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때 방송이 한 70분 나갔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해경 해체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예, 예. 이틀인가요? 박근혜 대통령 시대 이제 해경 해체를 시행한 거예요. 근데 예. 제가 그때 조건을 얘기했어요. 이건 해경을 해체를 해서 예. 재창설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왜 어떻게 재 미국식으로 군사형 해경으로 아, 재창설해서 예. 더 강력한 예. 해경으로 탈바꿈시켜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시에는 해경이 해군 지휘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 예. 평시에도 예. 우리나라는 해경이 해군의 예. 작전 통제를 받게 돼 있어요. 예. 전방첩적 해역에서는. 예. 그러면 해군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예, 예. 그러면 군사형 해경이 아,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은 군사형 해경이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바꾸자. 더 강력해진다 해도. 예. 그러니까 뭐 중국도 막아야 되고 북한도 아, 막아야 되고 지금 예, 예. 할 일이 예, 해경이 아주 중요한 해군도 거예요. 할 일이 많지만 해경도 아주 예, 아주 중요한. 예, 처음부터 해군이 나갈 게 아니고 뭐 좀 가벼운 사건들은 해경이 나가고 그럼요. 그다음에 좀 이게 파이가 좀 이게 무거워지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해경이 아주 해군이 나가고 방어도 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예. 연안 방어 있죠. 예.
연안으로 뭐 간첩선이 들어온다든가, 예, 예, 예. 뭐 연안에 밀수, 이거 전부 해경이 합니다. 아, 해군은 안 합니다. 예. 해군은 대항작전만 하지, 예, 예. 미국 연안방어 자체를 해경이, 해군의 책임이 없어요. 아, 해경이 다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예. 연안방어까지 해군이 하고 있습니다, 해군. 예. 예. 아, 특수한 거죠. 근데 또, 미국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근데 사실은 해경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사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 저, 지금 요즘에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패권 전쟁 한다고 막 그러는데, 이게 지금 남중국해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 또 1도론선, 제2도론선 해가지고 한국 바다, 일본 바다도 자기 거라고 그러고, 남중국해도 전체가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항공모함이나 뭐 군함을 이끌고 남중국해를 이제 뭐 가로지르면서 항해 자유 작전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실 미국하고 중국은 이 바다에서 붙는다고 이게 전투가 벌어진다고 하면 중국 해군이 거의 학살당하는 거 아닙니까? 학살 그 좀 표현이한테 재미있으신데. 아니 근데 정확한 표현이 왜냐면 정확합니다. 근데 에, 정확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만큼 예. 무모한 예. 무모한 일이죠. 예. 그 중국 해군이 저 통상 우리가 그 군사를 비교할 때 전력 지수 이런 이야기를 예, 하거든요. 예, 예. 그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미 해군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예. 전력 지수가요. 그런데 예. 미국하고 맞짱을 뜨겠다 만일에 예, 예. 어디 뭐 예를 들어 남중국해 이런 데 예, 예. 무력층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멸입니다. 자멸. 아 자멸. 예. 예. 그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 지난번에 보니까 미국이 그 림페이크 훈련에 중국 해군을 초청했더라고요. 와서 보라고. 아하, 2014년부터 예. 림픽 훈련이 갱년제로 하거든요. 예예.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2014년도부터 중국 해군을 초청했다더라고요. 근데 그 2014년, 2016년까지 참가했다가, 예. 올해도 그럼 중국 해군이 이제 초청하겠지 했는데, 예. 올 6월 달인가 올 때 하여튼 미국에서 그냥 초청을 안 했어요. 예. 안 했, 제가 알기로는 그 남중국해, 예. 남중국해로 가지고 그렇게 무리하게, 예? 통항의 자유를, 해, 그러니까 중국으로 입선을 1도 1로 해가지고, 예. 남중국해가 전략적 거점 지역입니다, 사실. 그죠. 근데 미국도 인도태평양 전략 뭐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예. 작년 10월 달에 했다가, 예, 예. 금년 5월 30일인가요? 예. 그 태평양 사령부, 맹칭까지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예, 예.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에, 예. 거점 지역입니다, 거점. 아. 남중국해라는데.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의 예. 그게 전략이 충돌하는 지역이에요. 그게, 그게 남중국해에서 그게 미국은 프리 앤드 오픈 인도 퍼시픽 뭐 이야기를 예,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자유, 예. 그다음에 개방 이거를 주장하는데 중국이 거기다가 예.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겠다. 예.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여기 보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 파란색이 태평양입니다. 예, 태평양인데. 이 전부 다 미국 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까지 인도양까지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인도양까지 전부 다 미국이 다 관할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이 지금 뭐 덤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 예. 일대는 이쪽으로 육상식으로도 예. 해상식으로도 여기서 이래가지고 예. 아프리카 이쪽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해상식으로 구축하겠다는 얘기인데 예. 그 미국하고 이게 그 얘가 예. 충돌하는 겁니다. 아주 크리티컬하게. 그러니까 지금 림팩에 미국이 중국 해군을 초청했다는 거는 중국 해군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자. 이것도 있을 거고 중국 애들한테 야, 너 여기 까불다가 죽을 수 있어 하고 그렇죠. 겁주는 것도 있을 예, 거고. 예, 예, 예. 아니, 중국, 제가 보니까 예. 부작 가능성이 비중이 더 높죠. 예. 왜냐면 중국 해군은 미국이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중국은 미국이 뭐 어마어마하다는데 예. 실제 접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예. 미 해군은요. 예. 저는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 예. 겪으면 겪을수록 그냥 그 어마어마한 거기에 예. 주눅이 듭니다. 예. 주눅이 드는데 중국 해군이 예. 림팩에서 한 달 반 정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한번 쫙 가보면요. 예. 아니 길을 못 펴게 돼 있습니다. 아. 스스로 예. 그냥 이게 그 소위 그 의지가. 예. 의지가 끊기는. 의자가 말살돼. 아. 야, 이거 싸웠다가 죽을 예. 수 있겠구나. 예, 예. 그리고 학살. 야, 잘못하면 학살되겠구나. 이런 예. 생각까지.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저기, 해도나 이런 게 사실은 측량을 다 해가지고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해도가 있어야지 해군 작전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그렇죠, 중국은 이제 뭐,
바다 나온 지가 한 30년 가까이밖에 안 되니까 측량이나 이런 게 거의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 뭐가 좀 아무 좀 취약한 게 예. 많을 거로 봅니다. 많을 거로 보는데 예, 예. 그래도 중국이 잠수함을 한 70여 척까지 있고 예, 예. 이 잠수함 특히 무미 따로 다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해저 지형이나 이런 게 그 해저 지형도 또 있고 한데 그 없이는 그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예. 뭐 자기들이 그 해도를 만든 거는 아니더라도 예, 예. 그걸 입수를 해서 예. 어?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예. 소위 최신화시킨 거 업데이트하게 예. 왜냐면 해저 지형이 많이 바뀌거든요. 예, 예. 중요한 지형이 그대로 있지만은 예. 그걸 계속 측량을 해가지고 예. 전부 보상 그 새로 합니다. 업데이트 예, 한 그런 것은 중국이 상당히 제한을 안 받겠나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 저 안전하게 그 위해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항공모함만 있다고 해가지고 이 육군은 총만 주면 이게 그냥 총 주고 밥 주면 가서 싸울 수 있지만 해군은 해저 지형도 뭐 해도 이런 게 없으면 저 항공모함만 있다고 해가지고 싸울 수 없다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렇군요. 그것도 그거고 지금 이 보면은. 중국이 항공모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항공모함도 이거 뜨고 내리고 이것도 사실 보이지 않는 노하우 아닙니까? 예. 그 보니까 미 해군도 초창기에는 항공모함이 항공모함이 착륙하다가 뭐 착륙하다가 비행기가 뭐 바다에 추락도 하고 뭐 많이 그랬더라고요. 그 영상. 미 해군도 초창기에 2차 대전 처음에 태평양 그때 항공모함이 일본이 먼저 만들었거든요. 예, 예, 예. 그 미국 당연히 항모 해가지고 항모 전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처음 항모를 운영할 때 예, 예. 이게 특히 착륙할 때 예. 예. 착륙하면서 배에서 충돌하고 심지어 막 바다에 이게 추락하고 이래가지고 예. 수백 대래요, 수백 대. 근데 정확한 그 근데 하여튼 수백 대 항공기를 그 이랬어요. 예, 예. 이제 그런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예. 미국 해군이 항모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예. 중국에 예. 뭐, 랴오닝 함인가, 이게 뭐, 98년 우크라이나에서, 예, 예, 예. 바라카 함께 옛날 그 구소련, 예, 예. 그 인수해가지고, 뭐, 이거 좀 운영하다가, 예. 이번에, 작년에 진수도 했죠. 예, 그렇죠. 이분함을, 예. 그 산둥함인가, 예. 해가지고, 뭐, 심지어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타고, 예. 한 달 전인가요? 남중국회에서 막 큰 기동훈련 하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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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시위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흑개비다, 흑개비. 아, 흑개비. 지금 왜냐면 예. 아직도 중국이 예. 착륙 훈련을 하면서 예. 착륙한 게 얼마 안 됩니다. 한 1년 예. 되나? 예. 그 추락한 적이 많거든요. 아, 그게 언론에 예. 안 나온다. 추락을 예. 한다는 거죠, 실제로. 예. 아, 실제. 아. 그러니까 아직도 저 항모를 이착함하는 이 자체 이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예. 항모에서 항공기가 뜨고 내리지는데 안정성이 없으면 항모 운영 그걸 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예. 그것도 아직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항공모함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는 미국의 군사고문단이 와가지고 노하우나 이런 거를 뭐 알려주면은 뭐, 소위 말해서 빨리 이렇게 그런 거대 함정을 운영하는 당연하죠. 노하우가 습득할 수 있겠지만. 미 해군식의 예. 항공 운영은 우리가 그걸 무리이고, 예, 예. 이제 수직이 장로. 예, F-35B 예. 같은, 예. 예. 그렇죠. 제가 계속 주장인 F-35B 40대 드론 중에, 예, 예. 아니 뭐 40대 플러스 해군 예. 한 1개 편대 정도라도 예. 저 1개 예. 대대 예. 정도 뭐 한 12대 정도 예. 저 B를 포함시키자 F-35 예. 아, B 그래서 예. 공군을 운영해라 공군들 싫어해요 예. 그 저 해군이 그런 거 그 확보하는 걸 예. 공군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 그런 거 뭐 서로 경쟁관계 그 건전한 경쟁관계죠 예. 근데 공군이 조종사가 파견을 와라 파견 해군 예. 해군 함재기를 가지고 파견 와서 작전하고 또 복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예. 국무랑 해군을 협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장했는데 예. 그건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예. 꼭 그 있어야 된다. 아. 예. 수직이 장. 그러니까 우리가 F-35B를 뭐 조금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 중국의 저런 이 항공모함 전단이라든지 이런 거에 위협에 대응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럼요. 그리고 예. 이게 역사가 좀 오래된 게 1995년에 예. 당시 국방부에 21세기 국방태세 발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예, 예. 정식 명칭은 21세기 통일대비 예. 국방태세 발전위원회입니다. 예, 예. 거기에 제가 저 위원으로 마지막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 마지막 연구 산물이 해군대표로 예. 가 있었는데, 예, 예. 저 24대가 들어있습니다. 예. 해군 저 전략기동함대를 만들고, 아. 거기에 해군 갱항공모함에 예, 예.
수직이 장륙 전투기를 28 탑재가 돼 있어요. 아. 그리고 그게 저 청와대까지 다 보고되고 뭐 다 해가지고 기획서 대부분 많이 반영됐어요. 예. 근데 일부는 저 반영이 안 된 것도 있고 되고 해서 그게 국방 그 소위 그 기획 체계가 있습니다. 예. 그게 어디 가면 장기 전략 기획서가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중기 전략 목표 기획서 예. J-SAB이라고 있어요. 합참에서 하는데 예. 예. 거기 들어가면 그게 그 소요가 다 반영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국방 중기계에 들어가서 예산을 태워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예. 나가거든요. 예. 그런 시스템인데 예. 일부는 반영이 돼 일부는 반영이 안 돼. 하여튼 21세기 위원회에 최종 결론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근데 아직까지 그게 지금 그 기획서도 반영이 안 되고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은 예. 지금 좀 안타까운 거죠. 왜냐면 이게 실기를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지금 왜냐면 이지삼 예를 하나 들면 우리 해군의 이지삼 세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언제 반영이 됐냐면 1995년도 합동 전략 목표 기획서에 처음 반영이 됐어요. 예. 9600 그러니까 예. 1999 2000년 합동 전략 목표 기획서 제3회 예. 예. Joint Strategic Objective Planning 예. 플랜 아, 예. 그 기획서에 들어갔다고요. 아. 그래 가지고 지금 이지삼이 우리 세척인데 만약에 예. 그때 반대가 많았습니다. 이지삼이 워낙 한 1조 들어가거든요. 예, 예. 그럼 우리가 왜 이지삼이 필요하냐? 예, 예. 반대가 많았다니까요. 예. 특히 군 내에서 예. 군에 뭐 육군이나 공군이 반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왜냐면 해군이 너무 그렇게 예산이 많이 가면 우리 자기 쪽 그 예산이 안 타이가 작아지죠. 예, 예, 예. 근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그 경쟁 관계인데 예. 하여튼 지난 일이지만 예. 그때 이지삼 확보를 안 했으면요. 지금 완전히 북한이 미사일을 저 예. 핵미사일을 쏘지 않습니까? 예. 모르죠 우리는. 전부 이지삼에 있는 스파이완디 레이더로 예. 다 탐지했습니다. 아, 그게 이지삼 레이더가 없으면 그 탐지를 안 돼요. 사실. 레이더가 1000km까지 그 카메라. 그러니까요. 예. 예. 1000km. 그 심지어는 그게 그 3차 핵실험 때 저 언젠가 한 3년 전에 예. 발사한 게 서해로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예. 예. 대부분 동해 쪽으로 많이 쏘지 않습니까? 예. 서해로 남으로 쏜지 남쪽으로. 예. 그거는 발사할 때 몇 초 만에 딱 탐지를 해가지고 서해 에 떨어지는 것까지 탐지를 했어요. 아, 추적을.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그거를 해군 구조함이 가서 예. 수중에 깔아있는 걸까지 건져냈어요. 아 그때 그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저 북한의 예. 그 로켓 예. 대륙간 탄두탄에 그걸 분석까지 했다니까요. 그 국방연구원에서 그게 전부 이지삼 레이더라고 잡아낸 거예요. 근데 그게 95년도에 그 반영이 안 됐으면 예. 우리나라는 이지삼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러한 진짜 중요한 그걸 할 수단이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해군에 굉장히 예. 그 뭐 거시적인 예. 그걸 가지고 그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그걸 아, 확보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아직도 해군이요, 예. 육해공군 중에 예. 국방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아. 전력 투자비도 제일 적고 병력도 제일 적고 예. 대한민국 해군이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좀 굉장히 그 어려운 것이 많은데 다 설명을 못하겠지만 예. 그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예. 우리나라 지금 저 사실 수면화 다름없어요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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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예. 지금 북한은 막혀있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얼마나 해외 해양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예. 99.8%가 바다를 통해서 자원이 에너지가 안 들어오면 다 죽죠. 스탑 스탑. 예. 예. 마비될 뿐입니다. 예. 그 전부 해양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예. 수들도 해양으로 주로 대부분하고. 그런데 해양 의존도 이렇게 높은 나라에 아. 그거를 그 이익을 해양 근익을 지키고 해양 주권을 지키는 해군이 예. 해군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 그게 제일 예산이 적다. 아. 병력도 제일 적다. 3만 9천 명. 예? 예. 일본 해상자위대는 4만 6천 명이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참 열악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일단은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해군이나 이런 걸 갖다 시간이 있을 때. 돈을 그렇습니다. 투자하고 그렇습니다. 육성을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해군이 원체 이게 장비가 많고 하니까 예, 예, 예. 육성하는데 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미국이 그러면 좀 요즘에 보니까 최근 인도 태평양 전략 발표하면서 예, 예. 이 중국을 완전히 포위하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한국도 거기에 당연히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전략에. 당연하죠. 예. 근데 지금 한국은 약간 친중 반미로 가다 보니까 미국이 우리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전부 보복 관세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빨리 인도태평양 전략에 올라타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 작년 11월 8일인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죠. 예. 그 정상회담을 하고 그 이야기를 정상회담 의제까지 나왔습니다. 예. 예. 했는데
이게 말이 많았어요. 예. 다음날 11월 9일로 기억을 하는데 예. 청와대에서 우리는 미국의 전략, 그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안 하겠다. 아. 동의를 안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미국 쪽에서 굉장히 얘기를 해서 그 제가 실망한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이 시한을 안 정해놓은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예. 반영구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특별한 관계에 동맹관계에 예. 있는 동맹국이 예. 미국의 핵심 전략에 예. 참여를 안 한다. 예. 그건 아주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아. 아주 그냥 그 전략적 사고가 부족한, 그러니까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한 개념이 없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예. 당연히 저 보복을 하죠. 예. 관세나 무역 보복. 왜냐하면은 작년에 올해 그랬죠.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안보 그 실장 있죠. 예. 정용 실장이. 예. 그 미국의 그 철강 관세 이야기 했을 때 예. 청와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도 그 다 발표를 아마 보고를 받고 건의를 받았겠죠. 예. 우리는 무역과 안보를 분리해서 대응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아 예. 그 얘기 기억나시죠?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국가 안보 전략의 예. 핵심 개념을 모르는 얘기예요. 아니, 무역하고 그게 경제하고 안보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 그 네 개 기둥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예, 안보에 예, 국가 안보 전략에 예, 예. 그거 아십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국가 안보 전략을 포 필라라고 그래요. 필라 예, 기둥. 예. 그러면 기둥 하나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균형을 딱 맞추고 있는 거죠. 예, 예. 첫째는 시큐리티입니다. 안보. 아...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물리적 안보. 국토를 예. 지키고 예. 국민의 생명 재산 지키고 이거 또 그게 시큐리티 예, 예. 안보. 예, 예. 두 번째 예. 프로스페리티입니다. 아... 경제입니다. 경제. 예, 예. 왜? 경제가 번영이 돼야 안보를 받쳐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돈 없이 안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예. 안보. 세 번째는 뭐냐? 질서입니다. 질서. 예, 예. 오다. 오다. 법 질서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 예. 예를 들면 뭐 맨날 뭐냐 뭐 반대를 위한 반대 데모만 하고 예. 불법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왜? 안보 그냥 근본적으로 불안한 걸 하는 거예요. 예, 예. 질서 중에는 세계 질서 이런 것도 미국 같은 게 나라는 예, 예. 국가 간에 이거 질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 마찬가지예요. 아, 그 질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value 예, 예. 가치가 있어요. 가치.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핵심 가치 뭡니까? 우리나라 예. 자유민주주의 그죠. 시장 경제 이거 우리나라 그냥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이죠. 이게 흔들리면은요 예. 안보가 절단 나는 겁니다. 한미동맹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국가 정세성 예. 문제라든가 이런 예. 거 헌법 정신이나 이런 거를 예. 우리가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답답한 게 아니 그 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나오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인데 왜 이렇게 세상 흘러가는 걸 잘 모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예.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예. 그분이 굉장히 성실하게 예. 업무를 그 하시는 거로 제가 그렇게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예. 물론 그 성실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예. 개념이 정확해야 됩니다. 예. 그 좀 잘 예. 그럼 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남중국해로 우리도 진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우리 해군이 예. 당연합니다. 예. 근데 95년도 23 이야기 했죠. 예, 예. 그때 제가 합참 전략, 아, 전력기획과에 근무했어요. 예, 예. 합참 전략본부 전력기획과에 예. 실무자로 중령으로 근무를 해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 제가 예. 대미 관계, 대국해 관계, 해군 전략 뭐 이런 뭐 쭉 하는데, 예. 그때 그 세운 개념이 예. 다시 해비라고 있어요. 예. 대만하고 중국 사이 해비 바시 해비입니다. 예, 대만하고 중국. 예, 예. 최소한 거기까지 600km 예요. 예. 거기까지는 우리가 우리 자력으로 교통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 예, 예. 그러면서 전략 기동한대 예. 해서 경항모에, 경항공모함에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싣고, 예. 그 다음에 호위를 해야 돼요, 호위를. 예, 예, 예. 항공모함을. 예, 예. 그러면 거기에 이지스함 몇 척, 그 다음에 또 중형 KDX2급 뭐 예, 구축함 예. 4,500톤급 예. 3,000톤 구축함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기동 군수 지원함 예. 그 다음에 잠수함 예. 그 공기 AIP 잠수함 예, 최소한 예. 이렇게 해서 예. 이걸 하나의 그한 전단이 되는 거죠. 예. 태스크 포스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게 그때는
바시해까지예요. 예, 예. 지금은 어땠죠? 어땠죠? 남중국해까지 가야 돼요. 남중국해가 지금 이제 이슈가 돼버렸잖아요. 예, 예, 예. 왜냐면 바시해 문제가 그것까지 확장해야 돼요. 아, 그게 예. 남중국해까지 예. 우리 해양력을 투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예. 예. 그러려면 이제 대항해군 작전 능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항모전단 하나 만드는데 뭐 몇 분 정도, 그 얼마 정도 됩니까? 돈이 한 20조 됩니까? 아, 뭐 20조, 30조 이야기가 있는데. 예. 돈이 들어도 해야 될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제가 또 장시간 그 우리 저 신동보 제동님을 모시고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략 하에서 우리가 어떤 그 정책을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당연히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니까 미국 편 들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예. 예. 그 적당히 생각하는. 그리고 저 한마디만 드리면은 예, 예.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예. 힘의 원천입니다. 아. 그 굉장히 그게 그 클라우제비츠가 쓴 용어로는 예, 예. 그걸 전략적 중심이라고 합니다. 무게 중심. 예, 예, 예. Center of gravity. 그러니까 예, 예. 전략적 중심은 그 나라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 예. 이렇게 정해져 예. 있거든요. 예, 예, 예. 그게 한미동맹으로 예. 명확하게 작전 계획 이런 데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동맹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예. 한미동맹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는 거예요. 그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고. 그슬로 올라서 독립도 예. 미국 때문에 됐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저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킨 수호 예예. 또 미국이 했죠. 예예. 그다음에 경제번영 미국 원전 이게 다 했죠. 예. 그럼 지금도 미국 때문에 지금 외국 투자가 유치되고 그죠. 경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예. 세계 우리나라 지금 12대 강국이지 않습니까? 예예. 한미동맹이 깨져가지고 주한미군을 철수했다 한번 예예. 상상을 해보십시오. 외국 자본이 일단 다 빠져나가요. 아 그렇군요. 대한민국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예예. 그만큼 중요한데 이 한미동맹을 모든 걸 우선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예. 정책을 정부가 추구해야 돼요. 예. 이걸 적당히 생각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우리가 빠진다든가 예. 이건 아주 그 잘못된 아, 판단이고 알겠습니다. 자, 제동님 오늘 저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예. 저,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글로벌 디펜스 뉴스와 신동보의 자유애국TV에서 동시에 방송되니까요. 자유애국TV 많이 가셔가지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야지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이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